날씨 너무 더운데.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지금. 아, 운동하기 전인데도 땀이 지금 너무 많이 나는데. 사부작 사부작 민우 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8월부터는 이제 체중을 조금씩 이제 찌울 예정이어가지고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손목보대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중량을 좀 쉴 거기 때문에. 그래도 11분이나 들어오셨네. 지금 처음에는 스미스 머신을 좀 하도록 할게요. 스미스 머신으로 중량을 좀 다루면서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제가 요즘에 좀 고민이, 운동이 어쨌든 이제 직업이 됐잖아요 저한테.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취미를 하나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가끔 뭔가 너무 여가에 쓰는 시간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. 그러니까 취미 하나 정도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요즘에 문득 그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. 자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하인드 넷플레스로 할게요. 너무 무겁다. 두 개 더. 죄송해요. 자꾸 이상한 소리 내서 힘들어가지고 그랬어요. 2분할이요? 근데 분할법은 사실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, 그 사람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대, 빈도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2분할이 적절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. 일주일에 뭐 한 두세 번밖에 운동을 못해. 그럼 뭐 2분할이라도 해야지 전신을 한 번씩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 사람의 환경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가 옳다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. 운동 자체가. 가! 오씨! 회전근이 다치셨으면 통증, 염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운동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어깨의 움직임을 아예 가져가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사실 없거든요. 하체 운동도 회전근개는 완전 배제할 수가 없는 동작이다 보니까 쉬시는 게 좋습니다. 그때는 완전 나으실 때까지. 부상은 예방이 가장 첫 번째고, 다치구나 일단 벌어졌어 그러면은 회복이 될 때까지 완전히 쉬시는 게 제일이에요. 내가 어떻게 요령껏 하면서 쉬어야지? 절대로. 그럼 회복을 오히려 늦추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미련 갖지 마시고. 아니요. 꼭 다양한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. 뭐 예를 들어서 푸시업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. 이거를 계속 점진적으로 개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뭐 백팩을 매가지고 무게를 올리든지 이래서 점진적 과부하를 계속 만들어내요. 그러면 한 가지 동작만으로도 사실 몸은 점점 좋아져요. 그러니까 동작을 다양화한다는 거는 약간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주기 위한 걸 수도 있지. 한 가지 동작만 하신다 그래도 사실 점진적 과부하만 잘 이끌어내신다면 몸은 좋아질 수 있다.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있잖아요. 좀 지루해질 수도 있고, 사람이라는 게.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동작을 가져가는 거지. 꼭 엄청나게 다양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어제 잘 먹어가지고 힘이 좀 나네요. 헬렌이 기준으로 프론트 레이즈 정말 비추천일까요? 아니야,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. 뭐 운동이라는 게 뭐 하면 좋지 뭐 비추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간혹 이제 그거 할 바에 이거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. 하고 나서 그것도 추가로 해주면 괜찮잖아.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. 이거 안 하고 저거만 하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, 프레스도 하고 할 때까지 내 운동량을 다 채우고 그 다음에 레이즈 하고 뭐 하면 할수록 좋은 거지 뭐. 한다고 뭐 내 몸이 더 안 좋아지겠습니까? 어우, 무게 너무 가볍다. 조금 더 올려야겠다 무게를. 골고루 나해주면 좋죠 뭐. 물론 이제 운동이라는 게 여러분들 목적만 바라보면 어느 정도 정답이 정해져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운동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. 근데 그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목적의식만 가지고 하긴 조금 힘들어요 생각보다.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뭔가 좀 재미는 있어야 돼요. 덜 지루하고. 무게 조금만 더 올리자. 그래서 30까지 쳐보고 되면 40으로 바로 올라갈게요. 20kg밖에 없어요? 그건 좀 너무 가벼운데?
아니야, 개수를 늘린다 그래서 근매스가 증가하진 않아요. 일단 중량이 좀 필요하긴 해. 20kg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등 운동, 가슴 운동하기엔 조금 가벼운 중량일 수 있다. 헬창분들한테는, 그죠? 들어보면 사실 금방 늘거든, 중량이. 자, 일단 30kg를 늘까 지금 40kg를 늘까 지금 계속 망설이고 있는데 40 갑시다, 힘 빠지기 전에. 내가 이번 시즌에는 숄더프레스를 지금 요 자세로 해가지고 50kg까지 드는 게 제 목표긴 한데 이거 40도 지금 버겁거든요. 아씨 무릎 아파. 덤벨 올려놓고 있는데 무릎이 아프네. 이거 60kg까지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진짜 어마어마하시다. 야, 이거 어떻게? 아휴, 한 번만 다시 하자. 아 힘들어.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데 원리 자체는 결국은 그거잖아요. 같은 중량이면은 그래도 그나마 개수를 좀 늘려야 몸의 변화를 좀 이끌어낼 수가 있을 거고 가능하다면 중량을 계속 업업업 해야 근육이라는 게 크지 않겠습니까? 사실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데 운동을 하다 보면 힘들어. 그러니까 힘드니까 하던 대로만 하게 되거든. 솔직히 말해서 하던 대로만 해도 힘들어. 힘드니까 사람이 자꾸 착각을 하게 돼요. 아, 나 힘들게 했으니까 몸이 바뀌겠지? 저도 물론 그랬고. 근데 사실 힘들다 그래서 몸이 바뀌진 않더라고. 요거 요번에 8개 목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될 것 뻔히 알지만 목표는 조금 과하게 잡는 것도 나쁘지 않아. 하나. 죄송합니다. 거울에 비친 나랑 지금 순간 싸웠다. 마지막에. 그리고 여러분들 덤벨 잡으실 때 이 무게중심 잘 맞춰서 잡아야 돼요. 중간에 딱 잘 맞춰서. 안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땐 괜찮거든요. 이게 뒤에 가서 지치면 좀 신경 써요. 이게 덥습니다. 여러분들 물 잘 챙겨 드시고 미네랄 같은 것도 잘 챙겨 드세요. 자, 여기서 프론트 레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. 프론트 레이즈.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또 선수분들 찾아다니면서 운동을 제가 아무래도 어깨 전면과 가슴 상부가 좀 약하다 보니까 그걸 좀 배우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본인에게 뭔가 좀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그거는 영상으로 좀 전달되기가 좀 어려워요. 왜냐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자극이 옳다고 생각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거잖아.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오프라인에서 코칭을 한번 받으시는 게 좋아요. 올해는 가슴 상부랑 어깨 전면을 좀 잘 키워봐야죠. 사르레 원핸드가 자극이 잘 오면 원핸드로 계속 하는 게 좋을까요? 아, 사르레 같은 경우에는 원핸드로 계속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. 덤벨 숄더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한 손으로 하셨을 때 다룰 수 있는 중량이 굉장히 낮아질 것 같아요. 아무래도. 왜냐면 한 손에만 들고 있다 보니까 이 코어가 내가 신경을 안 쓰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잖아. 그러다 보니까 내가 투핸드로 했을 때 다룰 수 있는 중량과 원핸드로 했을 때 다룰 수 있는 중량이 확연하게 달라질 것 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대칭적인 면에서 밸런스적인 측면을 맞추시려고 원핸드로 가져가신다 그러시면 가끔은 해주시는 건 나쁘지 않은데 뭔가 근매스 증가에 있어서는 사실 투핸드가 가져가는 이점도 분명히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섞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편식하지 말고. 말은 쉬워요. 예, 그쵸. 말 쉽지. 말처럼 만들면 사실 너무 쉬운데. 그 여러분들 이제 웨이트도 웨이트인데 유산소 꼭 해주세요. 유산소가 꼭 살 빼는 도구는 아니에요. 심폐지구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같이 단련을 해야 되고. 지구력도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체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지구력이거든요. 현실적으로 봤을 때.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아마 이거 한 세트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. 뭐지, 제가 예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일반인들도 SNS를 다 하시잖아요. 중요한 게 SNS를 너무나 다들 하시다 보니까 운동을 시작하실 때 너무 다 목표가 선수분들이야. 물론 이건 뭐 낱말할 게 없는 게 저도 이제 몸 좋은 선수분들 보면 너무 부럽고 그분들처럼 되고 싶어요. 근데 현실적으로 현실은 이거잖아.
그럼 여기서 더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이 몸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다 너무 물론 이제 꿈을 크게 가졌을 때 깨져도 뭐 조각이 크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 아름다운 얘기거든. 근데 현실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? 자 봐봐, 거울이 요만한 게 깨지나 이만한 게 깨지나 갖다 버려야 되는 건 똑같거든.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자 이거지. 어차피 꿈을 크게 가져가지고 깨지잖아. 그럼 큰 쓰레기가 돼요. 실망이 더 커진단 말이야.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에서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잡을 수 있는 목표를 세운 다음에 천천히 성취감을 느끼시면서 올라가는 게 오히려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. 현실은 이거잖아 하면서 비현실, 아 그 뭐 비현실적으로 봐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 저는 이게 업이잖아. 이제 학과도 체육학과를 나왔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제법 오래 했어요. 몸이 이래서 그렇지. 그리고 나서 유튜브에서 운동을 보여드리면서 유튜브 활동한 게 벌써 제가 6년째란 말이죠. 그러면은 6년 동안 어쨌든 일반인들과 비슷하게 혹은 조금 더 많이 꾸준히 운동을 해왔잖아.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뭐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프로카드에 도전해보겠다고 하고 이제 몸도 좀 많이 변했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우영재님이 유튜브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영재님이 본인이 운동을 하시면서 그 가졌던 그런 운동 노하우들 있죠. 그런 것들 영상에 좀 잘 풀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다른 선수분들도 같은 노하우를 저한테 얘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. 사실 제가 뭔가 조금 부족해서 그거를 100%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. 근데 우영재님이 그걸 너무 쉽게 표현해 주셔가지고 제가 요즘 운동할 때 우영재님이 얘기하신 대로 운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. 느낌이 많이 달라졌어요. 정말 확 느낄 정도로. 그래서 그런 팁을 좀 아까우시겠지만 아낌없이 좀 풀어주셨으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. 이렇게 이제 프론트를 했고 이제 사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. 원래 제가 무식하게 힘으로만 들면 사레레 할 때 18kg까지도 밀어봤어요. 근데 어림도 없다고 지금 이 자세로 하면은 아주 무겁게 봐야 8kg까지밖에 못 들어요. 10kg? 이걸로 해서 이제 내년에 어깨 모양을 좀 많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레스 자세도 좀 바뀌었고 5kg 패스. 20개 되면 이제 다음 중량으로. 살도 많이 쪘어요 지금. 지방도 많이 올라왔고 이제 지금 공복 체중이 한 98, 99 정도 되니까 내년 다이어트기 전까지는 정말 요 정도에서 조금 더 지방이 붙을 수는 있겠지만 유지한 상태에서 한 110kg까지 쪘으면 좋겠는데 욕심이겠죠? 목표는 크게 갖지 말라 그래놓고 저도 사람인지라. 사레레 머신으로 한번 이동해 봅시다. 요 머신이 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. 사레레 자극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앉아서 그냥 밀면 돼요. 얘는 뭐 따로 뭐 내가 컨트롤 할 필요도 없어. 이런 머신이 자꾸 나오면 이제 트레이너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. 이런 거 자꾸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척추 정면만 딱 잡아준 상태에서 그냥 밀면 됩니다. 밀면 이거 끝이에요. 어깨가 다 들어갈 때까지 밀면 돼. 이 자세 뭐 잡을 필요도 없어요. 만약에 다음 시즌에 제가 측면 삼각근이 많이 볼록해졌다? 얘예요 얘. 어깨 아파. 일단은 저는 얘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덤벨로 일단은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컨트롤 해가면서 어깨를 좀 지치게 만들어놔요. 그래 놓고선 여기 와서 다 털어버립니다. 숄더프레스 할 때 벤치프레스 하는 것처럼 숄더패킹 해야 되나요? 그러셨는데 여러분들 그게 프레스 하실 때 숄더패킹이라는 거를 너무 과하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. 가슴 운동할 때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숄더프레스 하실 때는 견갑의 움직임을 너무 잡아놓으시면 오히려 전면 어깨 쪽에 통증이 올 수가 있단 말이야. 덤벨 프레스 같은 거 하실 때 자연스럽게 견갑이 어느 정도 이제 상방회전이 일어나야 돼요. 그래야 이제 상완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 아니야. 견갑이 먼저 움직이면 안 돼요. 근데 우리가 맨 마지막에 수축할 때 최대 수축 지점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셔야 돼요. 너무 과하게 잡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다친단 말이에요.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벤치프레스 어디 운동이에요? 가슴 운동이잖아. 가슴의 느낌이 잘 오고 있는지만 생각하시면 돼요. 왜 자꾸 견갑을 생각을 해? 그렇잖아.
사람이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. 어깨 운동을 할 땐 어깨에 힘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. 경감 생각하면 자꾸 이제 그쪽으로 신경이 빠져나간다고. 좋아하는 음식이요? 저는 이제 햄버거 일단 엄청 좋아합니다. 여러분들, 여주에 드디어 맥도날드가 생겼습니다. 야, 롯데리아와 맘스터치가 유일했던 이 여주, 경기도 여주시 맥도날드가 드디어 오픈했습니다. 이제 나는 이사 갈 필요가 없어졌지. 버거킹까지만 들어오면 완벽합니다. 여주에 없는 거 없어요, 이제. 심지어 24시간 드라이브스루 DT. 어? 부른 거 없습니다. 하나, 둘, 일단 서른 개 채우고 셋. 이두 운동은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그래도 오늘 간만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웨이트 시작하면 저 같은 몸은 못 만드냐고요? 운동만 전념한다는. 근데 리뷰왕님, 그 현실적으로 40대이시면은 운동에 전념한다고 해도 할 일 다 하고 일상생활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전념하시는 거잖아요, 그죠? 그럼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아요.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부터 계속 운동을 해왔고, 물론 막 뭐 미친 듯이 막 몸매를 만들어야겠다 막 이렇게 운동하는 건 아니지만, 그래도 체육학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대, 30대를 꾸준히 운동을 해왔고, 그리고 현재는 제가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 운동을 다 해놓고 나서 일상생활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다르지. 많은 분들은 일상생활을 다 하고 나서 운동을 하잖아. 그러니까 전념한다는 개념 자체가 좀 다르다고. 젊은 친구들은 그나마 좀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가능한데, 현실적으로 형님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. 이게 40대가 넘어가면 힘들다고, 이게. 심지어 까딱 잘못해서 무리하면요, 막 잇몸에서 피도 나요. 예. 젊은 친구도 이해 안 되지. 좀 날밤 새고 막 내가 좀 무리했다 싶으면 이빨 흔들리는 느낌도 난다니까? 진짜 굴 안 치고. 그런 느낌을 모르면 아직까지는 생생한 거야. 예. 좀 무리했다 싶으면 잇몸에서 피나고 막 이렇게 이 흔들어 보면 이가 흔들리는 것 같아, 진짜로.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습니다. 아니야, 상체도 잘 안 커. 나이 먹으니까 그렇다니까, 진짜로. 자꾸 나이 그래서 죄송한데, 있는 거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, 진짜로. 근데 제가 방송 초반에 뭐라 그랬어? 쟤처럼 돼야지, 그럼 쟤처럼 못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지금 내 모습보다는 언제든지 나아질 수 있다니까? 지금 현재 내 모습보다는. 일상 포기하고 운동만 전념하면 그래도 안 되겠죠? 에이, 그렇게까지 할 만한 가치도 없어요. 일상생활을 잘 지키고 내가 다른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없어야 몸의 변화도 빨리 옵니다. 저도 마찬가지예요. 일단은 뭐 경제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나서,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고 나서 운동을 했을 때 몸의 변화가 잘 오는 거지, 이게 막 여기 신경 쓰이고 저기 신경 쓰이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운동할 때도 신경 쓰여서 운동도 제대로 안 되고, 일단은 내가 다른 신경 쓰일 게 없어야, 다른 스트레스가 없어야 운동에도 변화가 빨리 오지. 아, 요번에 이거 클리어웨이 이거 먹고 있거든, 제가. 근데 이거 배맛이에요, 배맛. 이거 거짓말 안 하고 탱크보이만 남은 거예요, 탱크보이만. 맛있어요. 소화도 잘 되고. 최선을 다한 한 식후. 주말에 또 시간을 너무 많이 뺏으면 안 되지. 벌써 너무 많이 뺏었다. 2시간이나 제가 뺏었네요. 여러분들, 주말에 푹 쉬시고 잘 드시고, 내일 또 월요일인데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너무 더워요. 수분섭취 잘 하시고, 군것질 너무 많이 하시기보다는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,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세요, 여러분들. 좋은 주말 되시고, 안녕.